밥상 물가가 오르면서 밥 한 끼 챙기는 일이 더 고단해졌는데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온양온천역 어르신쉼터 김원진 목사, 김종기 대표, 박순태 회장은 20년 동안 운영하던 점심 나누기 행사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재개되었습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점심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배고픔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시는 이 어르신들은 정말로 아산 지역에서 어디고 갈 수 없는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도 여기에서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인데요. 이어 김종기 대표는 전기봉사, 미용봉사, 집수리봉사 등 각기 각층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어르신들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의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되고 이분들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한빛문화예술단이 공연을 하여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진 목사, 김종기 대표, 박순태 회장은 입을 모아 이 행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